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 광역시 중구 운북동에서 심령님을 모시는 정한신당 이렇게 새해 개묘년에 인사드립니다. 항상 새해가 밝은 만큼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정한신당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가 온 만큼 무료점사 신청을 하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또 무료점사로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어떤 분의 또 어떻게 왔고 어떤 분의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혹시 어디 사시나요? 인천이요. 아, 인천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네네, 왔네요. 네네. 아,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오시면 쉽지가 않아요. 여기 운북동에 제가 안쪽에 있어서. 네. 예, 근데 여기까지 이제 찾아온 만큼 이제 제가 최대한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아, 79년. 미생의 양띠고 음력이요. 네, 음력. 몇 시에 혹시 태어난지 아시나요? 아니, 그거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러시구나. 혹시 성함은 어디 김씨인가요? 김해 김씨요. 아. 봅시다. 아이고, 참. 상상 속에 산다고 표현을 할게요. 지금 웃고 있지만 굉장히 혼자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네, 생각이 많아요. 네,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우리는 만약에 미역국이면 그냥 미역국인가 보다 이러는데 본인은 만약에 미역국 하나를 둬도 저 미역국이 왜 나한테 먹으라고 할까? 뭐 예를 들면 미역국 어떻게 만들 막 그런 식으로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예, 개면연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금 내려놔라 생각을. 생각을 내려놔라. 생각을 한다고 그게 되지도 않아. 예, 개면연에. 네.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생각을 내려놔라. 그냥 아예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보면 좀 요렇게 내려놔야 돼. 안 그러면 본인이 너무 생각이 많고 잡념이 많다 보면 일단 본인 건강에도 안 좋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여태까지 좀 생각이 많게 살았으면 이제 좀 생각을 내려놔라 그러셔요. 예? 잠시만요. 생각이 너무 많으십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됩니다. 꼭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본인은 올해 내년까지는 좀 생각을 조금 100% 생각을 했으면 한 50%만 이렇게 조금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어떠한 고민이 있어도 너무 계속 생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약간 우리 같은 기운이 있어요. 신의 기운이 있다. 아마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의 기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따지면 역마살 뭐 이런 거 얘기하죠. 확 튀쳐나가고 싶고 나는 아닌데도 확 뛰쳐나가고 막 그런 게 보여요. 화경으로. 그게 왜냐면 역마살이 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신의 기운도 있기 때문에 신의 가물도 있다. 그리고 인간 그쪽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너 이렇잖아 저렇잖아 이러면은 많이 맞지 않았어요? 친구들이랑 뭐 얘기해 줄 때 뭐 이럴 때 직감이나 뭐 촉감 예, 그런 거 있죠. 예예 예.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제 점사를 보러 왔으니까 들리는 대로 얘기하면 이쪽에 기운도 있고 남들보다는 그냥 일반인보다는 직감 촉감도 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고민을 얘기하면은 요건 요렇게 해봐 저건 저렇게 해봐 했을 때 그게 조금 얘기를 해주면 나중에는 이렇게 됐어. 맞아. 예, 맞다고 하죠. 그게 이제 또 우리 같은 기운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가 멀쩡하게 있는데도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답답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또 역마살도 있기 때문에 이 동네 저 동네 막 가고 싶고 그런 것도 근데 본인이 막상 간다고 해도 그건 아니지만 그때 잠깐이에요. 뭐 또 거기가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잠깐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힘들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이게 뭐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은 또 그런 것도 나와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데 잔머리 쪽으로 똑똑해. 예? 이 머리가 아주 비상해. 아주 비상해요.
비상하다, 잔머리로. 그래서 이제 요런 쪽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쁜 것 같지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착착착 머리가 돌아가요. 어? 그리고 잔머리도 착착착이야. 어?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주 웃으시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꿈에서도 또 우리 같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또 선몽도 줘. 조상에서. 그쵸? 꿈을 또 꾸면 많이 맞죠. 꾸면은 네. 얼마 있다가 네네. 그대로 일어나요. 아, 일들이.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꿈에서도 이제 조상님들이 선몽을 해주고 우리 같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 그래요. 근데 이 비상하고 이 잔머리, 그리고 이게 이런 것들을 뭔가 있잖아요. 좀, 다른 쪽으로 한번 해소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머리 쓰는 일은 또 싫어해요. 어? 막 예를 들면 격리라든가 뭐 회계라든가 이런 거는 또 본인하고 안 맞아. 어? 답답한 건 또 안 맞아. 막 차라리 바삐 움직이는 게 차라리 본인한테는 맞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머리 쓸 일 있으면 머리 쓰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격리를 본다든가 회계를 본다든가 뭐 사무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답답한 걸 조금 못 견뎌요. 좀 바삐 움직이는 그런 게 본인한테 맞다. 근데 지금 직업이 본인한테 안 보여요. 지금은 직업이 없어요. 그렇죠. 좀 그럼 뭐 최근에 신 건가요? 아니면 신 지가 좀 오래된 건가요? 장사도 좀 했었는데 네네. 안 돼서 하고 지금 신 지는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 1년 좀 안 돼. 한 그만 1년 안 되게. 근데 사실은 본인은 만약에 어차피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차피 요때는 쉬었어야 돼. 안 그랬으면 어차피 돈이 나간다 그래, 더. 어? 그래서 지금도 뭔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뭐 직장도 다녀볼까, 뭐를 해볼까, 네. 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고, 조금 일을 안 함으로써 내가 좀 우울증도 오는 것 같고, 뭔가 사회 활동을 하고 싶다, 요렇게 지금 보여요. 어? 그쵸?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다 이렇게 좀 나와요. 잠시만요. 자, 직장에 이동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직장을 잡는데 직장도 괜찮은데 오면 몸을 조금 본인이 이렇게 체력이 막 건강하진 않아요. 약간 면역력도 예예 별로 없고 수술도 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본인한테 맞는 그런 거 이제 조금 짧은 그런 시간을 한번 구해보는 거를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아르바이트 같은 거. 예, 그리고 좀 바삐 움직이는 거, 막 사람을 기다리는 거 말고 내가 좀 바삐 움직여서 4시간을 일하든 5시간을 일하든 차라리 바삐 움직여서 딱 끝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게 본인한테 맞다. 체력적으로 7, 8시간은 힘들어요. 그리고 손님을 기다리는 거, 그런 것도 조금 힘들고 본인이 이제 무료함과 답답함은 똑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몇 시간은 일해도 이렇게 쌈박하게 딱 치고 빠지는, 좀 그런 일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를, 사례자님이 했지만, 좀 칼된 자국도 보여요. 뭐 수술도 하고, 요런 이렇게 칼된 것도 이렇게 보여요. 그 건강이 썩 좋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맞는 일을 찾되 장시간 말고 좀 짧은 시간을 조금 구해라. 그리고 손재주가 좋아,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막상 거길 딱 들어가면은 왜 우리 있잖아요. 만약 이거 이렇게 해놔. 그러면은 그거를 처음에는 몰라도 가르쳐준 그대로 딱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아주 그런 거 잘해. 예를 들어 뭐 꽃꽂이를 만약에 가르쳐준다 그러면 그런 것도 잘하고 뭐 이런 것들 손재주가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본인이 이제 직장 그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잡아도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일단 자 첫째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알바를 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냥 내려놔. 막 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미래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느껴지는 게 이제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도
어차피 다 알아서 커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 걱정에도 너무 생각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내려놔라. 어? 정말 필요할 때는 다 찾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조금 내려놓고 나를 조금 챙겨라. 그리고 나의 건강도 챙기고 나를 조금 챙겨라.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태까지 생각이 많고 막 이랬으면 좀 나를 챙기고 좀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좀 지냈길 좀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는지. 금전은 아, 금전. 잠시만요. 그렇죠. 금전 중요하죠. 근데 뭔가 올해 큰돈이 들어오네? 생각지도 못한 데서 큰돈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면 금전이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계속 평탄하게 가. 그냥 평탄하게 이제 만약에 알바를 하시면 뭐그 정도 고정적인 월급, 그렇게는 이제 유지는 돼요. 근데 큰 돈이 나에게 올해 안에 생긴다. 그런 거 보면은 뭐 나쁘지 않겠죠. 그렇다 로또는 아닙니다. 로또는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큰 돈이 생긴다고 막 로또를 사서 로또가 되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큰 돈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운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이제 내가 메꿔야 될 돈은 메꿔진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큰 돈이 크게 또 세워 나갈 일도 없어요 올해. 그렇으니까 좀 힘내시고 일단 건강 그리고 좀 나를 챙겨라. 그리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막 뛰쳐나가고 싶고 이럴 때 잠깐이니까 그때만 살짝 피하고 뭔가를 벌리고 시작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리고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금전제만 한번 물어봤으니까 또 한번 5단계로 자, 눈 감고 편안하게 한번 뽑아보세요. 자, 금전재물 자, 도와주세요. 자, 봅시다. 우리 개면연에 우리 금전재물 또는 아이고, 그 봐요. 생각지도 제일 못한 좋은 건가요? 데서, 아우, 좋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데서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건강 챙기시고, 아까 점사 말한 대로 조금, 생각을 네. 제일 내려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돈 생기면 네. 생각을 찾아오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해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감사합니다.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도 건강하시고요. 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이제 무료 점사 이렇게 한 분을 봤습니다. 요즘에 참 어떻게 보면 참 힘들어요, 사는 게. 그래도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 힘든 분들 많이 오는데요. 그래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힘내고시고요. 개면연에는 정말 좋은 일만 있기 동아신당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